안녕하세요, 단짝갑니다. 오늘은 짠! 돌로 물감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이 돌은 네록이라고 하는데요. 어떻게 구할 계기가 생겨서 구해왔습니다. 약간 푸르스름한 색감을 띠는 돌입니다. 되게 예쁩니다. 오늘의 영상은 이 돌을 깨가지고 물감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준비물이 딱 하나가 필요해요. 네. 다 아시는 약사발이에요, 약사발. 도자기 약사발입니다. 인터넷에서 한 7,000원 정도에, 8,000원 정도인가? 구입했어요. 자, 이 뇌록을 한번 깨서 뇌록 색깔 물감을 만들어 볼게요. 준비물은 이 약사발과 힘만 있으면 됩니다. 이게 제가 여러 번 깨보니까 돌가루가 엄청 튀더라고요. 그리고 층간소음을 대비하여 폭신폭신한 걸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이렇게 깨면 되게 잘안 깨져요. 그래서 조금 잡아서 조금씩 조금씩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가루가 조금씩 하면 되게 작게 이렇게 좀 쪼개줘야. 아우, 소음이 나기 때문에 일단 이 밑에 책상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조금 잡고 모서리부터 아, 이돌 너무 단단하다. 딴 돌. 너무 단단해. 돌절구나 쇠절구가 있으면 좋은데 없는 관계로 딴 돌. 이건 좀 작은 거. 이불을 아주 두껍게 깔아놓고 작업하세요. 돌을 깰 때는 확실히 작은 게잘 깨져요. 약사발이 깨질 것 같아. 이렇게 돌이 사방팔방으로 튀니까 조심하시고요. 전 지금 제 방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돌이 사방으로 튀고 있어요. 이 정도로 깨지면 조금씩 또 돌려서 입자를 어느 정도 깨졌다 싶으면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돌려주세요. 그러면 이때도 돌가루가 엄청 튑니다. 두 개.
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다 보인다. 작아지면 엄청 잘 갈리거든요. 이렇게 돌은 갈면 갈수록 입자가 작아질수록 색깔이 밝아져요.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천연 내록색입니다. 아까 되게 조금만 갈았는데도 조금 양이 꽤 나왔거든요. 자,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도로 갈 때는 조금씩 조금씩 가는 게 훨씬 잘 갈리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만들어진 석채를 제가 갈아놨던 통에 합치겠습니다. 붓으로 살살 잘 모아가지고 약사발 사실 때 꼭 요거 주둥이 있는 걸로 사세요. 주둥이 있는 걸로 사시면 편합니다. 자, 이런 돌이 이렇게 됐습니다. 이 돌도 갈면 거의 이런 색깔이 나와요. 입자가 작아질수록 색깔은 밝아집니다.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서 최고의 교훈은 사서 쓰는 게 최고다입니다. 이 석채로 그림을 그려보는 영상을 다음에 들고 한번 들고 와볼게요. 안녕.